집이 진작하게 되면은 불교와 도교를 나오면서 생겨난 우리 사람들의 그 나이 띠에도 맞춰서 쓰는 12가지를 관장하는 신에 해당됩니다. 그러죠. 그래서 이제 그러한 12지신을, 동양적 12지신을 통해서 현대적 몸매의 문신이라는 걸 통해서 그려넘을 해서 전통과 현대를 어떻게 이제 조화시킬 것인가 지금 이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. 이번 작품은 이 문신이라는 걸, 그 타투, 그걸 이제 소재로 해서 현대적 미와 우리 전통적 미, 또 동양적 미와 서양적 미를 어떻게 이제 조화를 시킬 것인가, 대비를 시켜서 그런 데 이제 관점을 두고서 작업을 했습니다. 예, 저는 원래 이제 동국대학교에서 이제 서양화를 전공했고요. 80년대에는 이제 그 민족미술에 동참을 해서 민족미술 1세대로 계속 꾸준히 활동을 해오다가 그 중간에는 이제 그런 민중들의 그림을 어떤 식으로 부를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해학적으로 좀 가자, 해학과 풍자적으로. 그래서 이제 개구쟁이 노래를 통해서 어린이들 노는 모습을 통해서 현실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이런 작업을 하다가 이제 시골로 내려가게 돼서 시골에서 그 자연을 접하면서 숲속의 노래, 이 숲이라는 게 단순히 겉에 보이는 것만이 숲이 아니라 그 속에는 엄청난 생명체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그리게 됐습니다. 그러다가 요번에 이제 다시 문신이라는 걸 통해서 현대와 그 과거를 어떻게 이제 그 조화시킬 것인가. 재작년에 전시회는 조직문화, 보통 우리가 이 문신하게 되면 이제 조폭, 조직 이런 거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그 조직문화에 대해서 풍자를 하기 위해서 그렸고요. 요번에는 문신이라는 걸 통해서 동서양의 미와 전통과 현대의 미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 문신을 그리게 된 거는 한 20년 전쯤에 목욕탕에 갔는데 거기에서 문신한 사람들 한 20여 명이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이제 굉장한 뭐라 그럴까 위압감, 뭔가 이 공포감 이런 게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등치, 체격 좋은 사람들이 문신을 하고 막 움직이는데 그 문신이 그림이 막 새로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언제고 저걸 한번 소재로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. 작품 제목이 이제 색즉시공 공즉시색입니다. 그러니까 즉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그 말씀이 결국은 똑같다.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준 자비나 사랑이 똑같다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부처님 얼굴의 두상에 예수님의 이 문신 형식의 그림을 그려놓고 예수님 얼굴에 부처님의 이걸 그려놓음으로 해서 결국은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모든 그 자비 정신이나 사랑의 정신이 똑같다라는 것을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림을